보면 이것도 뭐 몇 달이 걸리지 않죠. 총으로 합치면 뭐 1천, 2천, 3천 원, 3천 정도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면서 엄청나게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세력지도 하나만 봐도 이제는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살려줄 때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 지금 이제 등락을 엄청나게 보이면서 내년 사업보고서 이제 나오기 전까지 모두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등락 나올 때마다 무조건 이거는 물려 계신 분들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HMB 디자인 오늘 22% 정도 상승을 했고 시가총액 뭐 엉망이고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중년 애들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엑서지 21, 뭐 셀루메드, 로얄 파인즈 파트너스, 여기는 카나리아 바이오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사내 이사를 갖고 그리고 유증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비빌이 변경이 되면서 시간을 끌고는 있지만 대상 자체가 보시면은 페타워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김수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요거 보면은 자 펫전용 메타버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시티를 구축을 한다. 펫전용 메타버스 이거 뭐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데 뭐 어쨌든 하려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보링크를 통해서 테라사이언스가 그 아티스트 IP 이런 것들, 그 다음 메타버스를 갖다가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했었고, 최근에 비유 테크놀로지, 그것도 웹 카지노 서비스를 한다면서 또 시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가지 세력 종목들이 지금은 메타버스 혹은 IP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 영상 과거 거 보시면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사업 목적 변경 세부 내역을 통해가지고, 뭐 영업 활동 강화 및 기업 이미지 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거를 갖다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HMB 디자인 자체가 스마트 액세서리 기기 뭐 이런 거에 다가 부동산 분양대행 뭐 그다음에 아리바이오 HMB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들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HMB 디자인 이렇게 보면은 홈페이지가 생겼는데 2차전지 솔루션 연구개발 및 전문개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거 두 개가 뭐 연관이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기들 간에는 어쨌든 네이버에서 연관관계를 갖다 지어서 그냥 올려준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눌러보면은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 뭐 다수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최대주주 목록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셀루메드가 올 초에 2차전지를 갖다가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BYD와 함께 뭐 교체형 2차전지 배터리백을 공개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셀루메드 자체도 이게 배터리 회사가 아니라 바이오 회사였던 거죠. 바이오로 엄청나게 작전을 했었던 그런 회사인데 역시나 이게 엮여있는 거 보니까 똥물이다. 당연히 올라왔을 때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되겠죠. 특히나 그 UNDC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투자의 조합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이거는 빠져나가야 된다. 자, 베셀도 오늘 상한가 갔다가 뭐 좀 빠진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도 뭐 한계기업이죠. 볼 필요 없고 최대주주가 더 E&M으로서 뭐 12.5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시가총액 보시면 300억도 안 됩니다. 이거 두 개 위에 거 아래 거 다 시가총액 엉망이죠. 그죠? 그런 거 보면 이제 한계기업 끝이구나. 아 올려줄 때 팔아야 되겠다.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회 전환 사채 포함해 가지고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을 진행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풋옵션을 갖다가 진행을 한 거고 최측근들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투자를 했었던 같이 무언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투자 조합들에게 원금 돌려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자와 원금을 갖다 플러스로 해서 돌려주는 거다. 그럼 전환할 정도의 이제 향후의 매력도 없고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 지금 당장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요거 두 개 보시면은 위에서 HMB 디자인 여기 보이시죠 지금 맨델 리미티드 투자 조합을 통해서 셀룸미드와 뭐 엑서지 21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결국엔 카나리아 바이오도 로얄 파인즈 파트너즈와 이렇게 나와 있다. 뭐 메타랩스, 인포마크, S미디 여러분들 다 아는 회사일 겁니다. 특히나 에이프로젠 이거 진짜 말썽이 많은 회사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S맥 오성 첨단소재 통해 가지고 또 여기도 복잡하고 그죠? KH그룹 이미 이제 뉴스로서 많이 아셨을 거예요.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베셀까지 연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멀토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 요것도 뭐 몇 달이 걸리지 않죠. 총으로 합치면은 뭐 1천, 2천, 3천 원, 3천 정도의 관계가 있는 회사들이 지금 주가를 올리면서 엄청나게 차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세력지도 하나만 봐도 이제는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워낙 급하다 보니까 세력 애들이 이제 뭐 좀 멀리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좁혀지면서 그냥 막 털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외국인이 산다고? 외국인이 살 리 없죠, 여러분들. 그 외국인이 이걸 산다고 얘기하면은 외국인이 만약에 트레이딩 회사라면은 바로 해고해야 됩니다. 기관에서 산다? 기관도 바로 그 사람 잘라야 돼요.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한그릇하자님, 한국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이렇게 장마감 시황을 꼭 필요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12월 멤버십 공유 종목 한 달에 하나씩 진행드리고 있죠. 지금 오늘도 9월 멤버십 공유 종목은 6%에서 최대 20%까지 수익이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12월 멤버십도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 달 18,000원이면은 여러분들 지식과 그다음 수익까지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 꼭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떨어지는 회사. 제가 최근에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팔지 않았던 분들 지금 박살이 났죠. 하이드로 리튬 오늘 마이너스 26.93% 갔습니다. 물론 이 뭐 6만원까지 간 사람들 이거 버텨가지고 이제 평단을 오면은 뭐 해야지 물타기해서 뭐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부터 종목 선택 자체를 잘못하신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내가 당한 겁니다. 당한 거에 대해서는 미련 빨리 버리셔야지 원금이라도 찾고 조금이라도 손실복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은 좋았을 것을 오히려 물타기 했던 분들은 손해가 막심할 것이다. 리튬플러스라는 곳에서 18.6% 가지고 있고 그 원래는 제가 이거 추정 60분에서 이걸로 관련해 가지고 PD님하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테라사이언스로 이야기가 넘어갔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다 똑같은 애들이에요. 테라사이언스 애들이 리튬 인사이트 애들이니까 보시면은 전환가액 3,304원짜리 요게 전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뭐 13,000원 이런 때까지 올려놓고 여기서부터 그냥 팔아 제끼는 거죠. 팔아 제껴도 거의 한 4배 수익이죠. 그럼 이거 산 사람은 바보 되는 겁니다. 세력을 따라가서 내가 그리고 보겠다. 평단 자체가 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텨가지고 지금 박살이 난 종목들이 어느 거냐면 최근에 요 종목들 모두 시세가 급등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었죠. 텔콘 RF 오늘 마이너스 16.7%, EMNI 마이너스 13.75%, 그 다음에 CCS 마이너스 9.16%, 특히나 이 초전도체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죠? 시총? 시총 보시면은 급증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높은 게 1,400억이에요. 나머지는 1,000억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지도에서 보시면은 펠콘 RF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도 여기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들이 급하니까 그냥 막 올렸다가 막 빼고 지금 물량 털기에 남아있다. 왜냐? 이거 이제 더 이상 작전치를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동훈이 지금 장난 아니고 금감원에서 자료 엄청나게 뽑아냈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가지고 노는 애들을 조각조각 내서 뜯어 날리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같이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드로 리튬, CCS, EMNI 이런 식으로 아까 떨어지는 종목들이 단 세력지도 두 장만에 모든 걸 다 나올 수가 있다. 세력지도 한 450개 종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거래정지가 한 37번째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종목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력지도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텐베거를 바라고 작전 세력을 추종하겠다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에 당해가지고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제가 이런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실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텐베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래로 내려가는 텐베거 우리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매크로는 증시뿐만이 아니라 주변 세계에 대한 경제 흐름과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일반 개인들이 적용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논리적인 사고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투자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사실상 예를 쉽게 들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나 뭐 사시공부, 행시공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논리적인 프로세스가 상당히 강한 부분인 건데 여러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하시려면은 저도 뭐 이만큼까지는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 강의 하나만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물론 강의 비용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강의 비용은 리딩을 통해서 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딩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배운 내용을 갖다가 그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손절 저런 거 세력주 들어가셔서 한번 하시면은 최소 천단이에요, 천단이. 그런데 이 강의는 100만원 내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벌어가실 돈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레버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정해지신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거는 100만원이 아니라 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일단 1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강의 인원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희소성에 의해서 강의 비용은 올라갈 거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주에 물리시고 여러분들 손실 보신 분들 사실상 똑같은 세력주나 테마주로 수익을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이 정확한 데이터와 실력으로 승부를 해서 여러분들 자본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세력이 아니라 외인과 기관이거든요. 외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미리 추적하여서 우리가 차익을 보는 것 그것이 가디언즈 인베스터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H&B 디자인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이까지 올라왔어요. 1156원부터 3660원까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석 달 동안 무려 300%의 수익이 단계에 되는 거죠. 300%씩이나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정도 평단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 더 이상 뭐 어떤 걸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해서 그냥 손실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물론 뭐 2차전지 엮여가지고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 사신 분들은 수익 보시고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 천천히 올라갈 때마다 비중 조절하셔서 평단 줄이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꼬라박았을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뱃셀. 뱃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는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 위에서 내려 꽂는 거 윗골이 보이시잖아요. 윗골이 보인다는 얘기는 위에서부터 차익 실현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거래량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죠. 엄청나게 터지면서 매물대 소화를 했다. 이런 종목도 뒤로 다 돌려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랍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매년 있었다.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성 없이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을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하이드로리튬 해볼게요. 하이드로리튬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박스권에서 얼마 전에 라이브 할 때 이제 올라가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박스 여기 오기도 전에 그냥 여기서 내려박아 버리는 그리고 거래량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터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 이제 터졌으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력 평단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린 요 구간 요 아랫대에 있기 때문에 요 위에서만 그냥 차익 실현을 해도 두 배 세 배인데 이걸 누가 받아줄까요? 그럼 당연히 이까지 올라갈 사람은 없겠죠. 누가 이가를 갖다 여기서부터 끌어올려 주겠습니까? 돈 아무도 안 써요. 이거 이제 이미 죽은 주식이란 거 차트 대략 볼 수만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텔폰 RF. 텔콘 RF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최근에 이게 어떻게 올라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금 꼬라박으면서 진행이 된다. 649원에서 단기간에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 똑같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성 없이 이슈만으로 급등락이 일어나는 회사 특히나 이 구간에 있는 거 여기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여기 보이지도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뭐 다 먹고요. 그 다음에 EMNI. EMNI 이것도 답 없죠. 이거 오랜 기간 동안 거래정지 당했다가 그죠? 이렇게 있던 거 이만큼 물려있던 거 어쨌든 초전도체로 엮어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 뭐 비나듐인가 이거 의미 없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구간에 있었던 사람들 요 거래량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모두 다 털고 나간 거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럼 이것도 끝난 거 그죠? 그 다음에 TCS. CC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더 이상 세력 자체가 이탈을 해서 바이옵트로 옮겨갔는데 뭘 하겠느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거래량도 터지고 이탈하는 모습 나오는 거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텔링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을 따라가서 돈을 벌겠다. 그런 거 택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도굴꾼이 돼가지고 돈을 벌겠어. 유적 같은 거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팔아서 나중에 걸리지 않고 잘 셀 수 있다? 이런 거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데이터로 실력으로 승부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이나 주식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이 실력으로 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를 갖다가 해본 적도 없고 겪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이력들에 대해서 오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화 중에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책임감 없이 얘기를 했다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는 영화를 어저께 제가 유심히 봤었는데 그 영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력주로 인해서 손실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 내용대로 레버리지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손실이 마이너스 50%가 전체 계좌가 넘어갔다라고 하면 100%를 올려야겠다는 얘기인데 100%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특히나 경기 침체가 오는 시장에서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올라간다고 매수만 해서 차익을 보겠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력주나 테마주 해야 되는 건데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떨어지는데 베팅을 해서 100% 채우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이미 선물 매도로 수익내는 방 거기서 이제 실전으로 이제 강의료 돌려주려는 방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솔직하게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강의라도 더 비싸게 주고 강의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올라오는 번호로 강의 참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세력주 400개, 450개 세력지도 종목이 있는 종목들 무조건 청산하셔야 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